정원해보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좀 해준 게 없나? 41번. 우리 문화원에서는 예로부터 정원해보름의 행위에 따른 세시 풍속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전통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뭐 문화원 야외체험장이고 오곡밥 먹기, 보름달 보고 소원 빌기,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개원하는 달짓 태우기.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정월대보름에 관련한 문제. 요즘 막이 한국사 문제 이런 뭐냐 세시풍속 막 이런 문제까지 나오나요? 의외네. 사실 이건 역사 얘기라 하기에 조금 애매한 그런 게좀 있잖아요. 팥죽 쏘먹고 문에 뿌리기 이건 동지이고 어른에게 세배하고 떡국 먹기 설날 핵곡식을 빻아 송편 빚어 먹기 추석 진달래꽃으로 화장 붙여 먹기 부스럼 예방을 위해 부럼 깨물기 5번이죠 부스럼 예방을 위해서 부럼을 깨무는데 보통 뭐 견과류를 깨물잖아요 호두 뭐 땅콩 뭐 이런 거 먹는다고 하죠 그냥 이 부럼으로 차를 만들어서 마셔도 될것 같은데. 42번. 다음 자료의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소년운동의 기초조항. 어린이를 제일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제일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피하게 하라. 어린이들을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운 놀이기에 족한 각 양의 가정 또는 사회시설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인권 운동이었죠. 결국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는데, 이제 방정환 등이 주도를 했고, 방정환이 천도교 세력을 중심으로 돼서 추진했어요. 근데 왜이 어린이날 제정에 그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됐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소파 방정환이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방정환의 그 가족들이 이제 동학 시절에는 아니었는데 그 방정환의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그 천도교에 입교하게 돼요. 천도교에 입교하게 되는데, 이때 그 손병희의 눈에 들어가지고 방정환이 손병희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방정환은 그 보성 전문학교, 현재 고려대학교가 된 보성 전문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뭐 마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죠. 그렇고, 그래서 3.1운동 때, 장인 손병희는 좀 거의 민족 대표로 활동했죠. 근데 소파 방정환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는 만세를 부르진 않았지만, 이제 청년구락부의 회장하고 부회장이 이때 만세를 부르다 잡혀와요. 그래서 한때 조선독립신문을 잠시 발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이 돼요. 그래서 소파 방정환 천도교하고 어린이날하고는 그런 연관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손병희의 사위가 방정환이야. 자. 43번. 가와 마 지역에서 어떤 의거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4번. 하얼빈.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다. 보나마나 1번이네요, 이건. 보나마나 1번. 자, 일단은 답은 찾았어요. 나. 박제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근데 이거는 서울은 아니었어요.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을 폭탄에 투척했다. 답은 부산으로 나와 있는데 부산이 아니고 일본에 갔어요. 이봉창은.
강호규가 사이토 총독 이래 폭탄을 던졌다. 라, 상하이. 이거 아니죠? 마, 윤봉길이 일본군 장성과 고단들을 처단했다. 마, 일본어로 나와 있는데? 라, 상해에서 던졌어요. 상해에서 수통폭탄을 던지고 도시락 폭탄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하고 체포돼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해요. 4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소학교는 국민 도덕의 함양과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환국 신민을 육성한다. 심상 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창과, 제조이다. 조선어는 수의 과목을 한다. 자,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소학교가 교육제도가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국민학교라 함은 국민학교 좋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의 학교다.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국민학교는 한국신민학교라는 약자예요. 한국의 신민을 만들겠다는 학교야.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1995년까지 써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꾸게 됐어요. 1996년부터 초등학교가 됐어. 그때 이제 저는 국민학교로 입학을 해서 초등학생을 졸업을 했죠. 자, 44번. 이 시기에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제도가 아니었어요. 한국 신민을 키우겠다는 거는 민족 말살 정책이거든요. 이때는 헌병경찰이 아니었어. 경찰은 그냥 일반 경찰로 바뀌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말살하겠다는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무단통치 시대가 있었고요. 헌병경찰 시대, 그리고 1920년대부터 문화통치로 바뀌었고, 그리고 1940년대부터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1940년대부터는 징병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징병을 했어. 1940년대부터. 1945년. 가에서 라까지 법령을 제정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 어려워요. 회사에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의 정해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본호, 차표, 등급, 지적, 교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 신고해야 된다. 된다. 참, 이 나는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친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수 있다. 징병이 이때 1940년대 이때죠. 라. 제7조. 수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년 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7년 이상이어야 한다. 45번에서는 2번. 가나라다 순서인데요. 자, 회사 설립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 회사를 설립 못해. 그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까지 뺏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소작지를 임대를 할수 있게 돼요. 소작은 허용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죠. 민족 말살 정책. 이거 좀 근데 약간 많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녹.